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끔찍해.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네. 예.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점점 제 다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생각이 안 나.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아,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아하.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 이 연구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의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이 백질이라는 게 쌓여있으면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 뇌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 예.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 수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인 인지 기능, 이를테면은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파충류요?